안녕하세요, 강소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이 빛치료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였던 많은 사례들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빛치료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치료하다,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시죠? 주로 치료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약을 먹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혹은 시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비침습적이고 비약물적인 치료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근저개선을 이용한 빛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북미,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유행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창업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이 이제 휴대용 뇌 스캔 디바이스에 같이 장착된 근저개선 광자극 모듈을 통해서 뇌를 스캔해서 개개인별로 뇌 기능 상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춤형 뇌 빛치료를 가해줌으로써 지금 다양한 뇌 질환들의 치료 효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치료하는 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는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포토는 빛이라는 뜻이고 바이오는 이제 이 뭐 바이오지 않습니까? 생물이라는 뜻이죠. 모듈레이션은 조절한다. 그래서 빛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생체 상태를 이제 조절해주고 변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라고 해서 포토바이오모듈레이션, 약자는 PB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브레인 TPBM이라고 얘기한 것은 뇌, 그리고 T는 이제 트랜스크레니얼. 크레니얼은 요 이제 두개골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개골에 직접 빛을 조사를 해서 뇌 질환을 빛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장비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화면을 보시면은 다양한 그런 그 프로토타입부터 해서 또 상용화된 그런 장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헬멧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안에 간단한 근저개선 모듈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빛을 이렇게 짝재주게 되면은 주로는 피부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헤어가 많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을 짜주게 되면은 이 빛에 거의 대부분은 다 머리카락에서 흡수가 됩니다. 산란되고. 그래서 뇌까지 도달하는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뇌에다가 많은 빛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쓰는 그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빛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의 파장대를 가시광선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 빨주노초 파남부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짧은 거는 같은 시간대 많이 왔다 갔다 율동을 한다는 거고 긴 거는 그만큼 천천히 율동을 한다는 거죠. 그 생물학적으로 효과가 큰 것은 빨간색 바깥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적외선 내에서도 파장대역이 넓은데 좀 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대의 적외선을 근적외선이라고 해요. 특히나 한 80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정도의 대역의 근적외선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식물세포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염록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랑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저장을 하고 또 산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우리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 미토콘드리아가 특수한 파장의 빛을 딱 받게 되면은 이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효율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하냐면 세포가 노화가 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손상 충격이나 아니면은 염증이나 활성산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얘가 회복이 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세포가 다시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고사양의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를 할지라도 전원이 부족하면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동물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에 있는 이파리에 있는 염록체랑 그 조상이 같아요. 특수한 파장이 빛을 쬐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850나노미터의 이제 이 근적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또 다른 효과로는 우리 그 세포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이제 화학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이온과 관련된 그런 그 이 게이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칼슘에 의해서 이 조절되는 그런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들은 이 신호 전달이라든지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작용들이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이 신경세포에 있어서는 시냅스가 중요하죠. 시냅스는 뭐냐면 세포와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물처럼. 그래야지 정보들이 서로 이제 교류가 되겠죠. 시냅스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혈관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뇌세포가 새롭게 이제 생성되는 것들을 자극한다든지 염증이라든지 활성산소 같은 거 억제를 해주고 그 세포 사이에 있는 그런 독성 물질들이 다시 이제 림프에 의해서 배설되는 것들을 또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런이 막 이렇게 지나치게 흥분되는 걸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번외로 이 자폐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이 PBM으로 케어하는 그런 이제 실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력하고 짜증이 나는 자극들이 있어요. 이 자극들 때문에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흥분을 해요. 그 자극이 계속 뇌세포를 흥분시키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 짜증이 나고 각성이 막 되고 때로는 자해를 하거나 막 공격적인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PBM을 해주게 되면 이 아이들의 이런 과각성이라든지 이런 흥분성 행동 패턴들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또 일반화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렇게 햇빛 쬐는 거랑 이 PBM 치료의 이 빛과 그럼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이제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파장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태양빛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첫째,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뭐가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하루에 따라서 이 태양빛이 지상에 전달되는 그 이 빛의 각도, 이 대기권을 지나면서 빛은 다 이렇게 산란된단 말이에요. 흡수되고. 그 햇빛을 보고서 실제로 필요한 뇌에 전달되는 그 빛의 양이라고 하는 건 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아이싱크 웨이브에서 이제 PBM 치료로 받을 수 있는 이 그 근접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원리로 그렇게까지 깊이 가나요?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셨었거든요. 네. 사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게 어느 정도 빛이 깊이까지 들어가는지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좀 연구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면 실제 이제 특수한 실험 장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람으로는 못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걸 보면 한 4cm 전후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이 전두, 측두, 후두 두정이 다 안에 보면 두개골에 그런 이제 구조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정수리가 채 안 닫힌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빛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발달장애나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은 PBM에 정말 좋은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이들은 가소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은 얘네들이 더 빠르게 이제 그 회복력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석회화가 덜 됐기 때문에 빛이 더 효과적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날아가는 건지 사람이 보약을 먹어도 그 보약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평생 가진 않잖아요. 그 효과는 무한하진 않습니다. 모든 건 다 유한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한 90일 정도면 거의 한 번씩 이렇게 물갈이가 돼요. 그래서 무한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약도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먹고 나면은 이렇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얘가 다시 와시아웃이 되어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약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비유를 들자면 전자약 같은 거죠. 자극을 주면은 세포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서 그 효과가 이제 유지가 돼요. 평균 한 3일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관과는 다른 독특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찧어줄 때 저희가 단순히 빗만 쬐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뇌파를 만들어주는 그런 파장 자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빗의 자극을 받은 뇌세포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자극들에 반응하도록 유도를 해서 걔네들끼리 시냅스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이제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시냅스 형성이 중요하냐면 피아노를 배우건 뭐 말을 영어 외국어를 배우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게 원어민처럼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히 뭐 발달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자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자꾸 반복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냅스들을 진짜 한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일정 시간 지나가지고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그게 학습이 되어 있는 메모리가 딱 남게 되면 그 효과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투과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빛을 투과시켜주면서 걔네들을 또 특정하게 뇌파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극들이 필요해요. 이제 제가 개발한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뇌파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빛으로 자극도 주는 그런 듀얼 펑션이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장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장치가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동돼서 측정된 뇌파가 정밀하게 분석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뇌 기능을 매핑을 시켜줘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 신경성이라고 하는 문제 또는 아예 신경학적인 난치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다 PBM의 주요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 또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들, 자폐나 ADHD 학습장애 같은 그런 발달장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만성피로나 수면장애, 또 우울, 불안, 수면장애 문제하고 PTSD는 사실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강력한 트라우마가 딱 거기에 이제 붙어져 버리면은 일단은 이제 수면장애 같이 동반되죠. 각성이 계속 되니까 그리고 수면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억에 붙어있는 감정 반응이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도 이게 크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PBM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런 감정적 반응들이 상당히 안정이 되면서 이런 좀 트라우마틱한 기억도 많이 해소가 되고 수면의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죠. 근데 뭐 이제 중독 또 요즘 뭐 현대인들 다양한 중독들을 많이 앓고 있고 더더군다나 한국도 요즘 굉장히 이 젊은이들 10대들의 마약 중독이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이미 뇌라고 하는 게 마약이나 알코올은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확정 뇌 손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극이 안 오면은 뇌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거를 PBM으로 잘 안정화를 시켜주면 화학적 자극이 없어도 이 뇌세포 자체 굉장히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단 증상을 상당히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빛치료 포토바이오모듈레이션 PBM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에는 또 이 실제로 적용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던 사례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